안녕하세요. 화가를 바라다의 박시우입니다. 오늘 모신 작가님은 김종식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은 주로 어떤 작품을 그리세요? 다랑아리 안에 두 개의 어떤 이미지를 겹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랑아리라는 어떤 의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랑아리를 그리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15년 전에는 그다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랑아리를 안 그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다랑아리라는 뜻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잉태라는 어떤 의미도 되고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다시 새로 재탄생된다는 의미에서 다랑아리하고 임무를 이제 접목을 시키고 게 됐습니다. 특정 인물을 넣는 이유는 있나요? 우리들이 다알수 있는 우리나라 인물들을 이제 많이 집어넣는데 그 아트페어 나가다 보니까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누구나 알수 있는 특정 인물을 제가 이제 네. 다랑아리하고 접목을 시키게 됐어요. 우리나라 전통 항아리를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선생님의 작품을 자세히 보면은 약간 동그란 구 형태의 돌출된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재료가 쓰여지나요? 캠퍼스에 이제 한 인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종이에 이제 타공을 해요. 공장에서 시트지 같은 데나 타공을 해가지고 그 캠퍼스 호수에 맞춰서 이제 주문을 하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림 그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화가 하시면서 힘들었던 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작가님은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저도 이제 그림을 포기하려고 때가 많았죠. 집안이 다 이렇게 망해서 100만 원도 없었어요, 진짜. 그림은 안 팔리고, 누가 사주는 사람도 없고, 창고에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면서, 식당도 하고, 진짜 누가 흔히 말하는 이제 노가다를 몇 년도 하고, 몇 년간. 그 덕분에 이제 제가 용접도 할줄 알고, 목소리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는 그 이유, 집안이 망하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분들이 먼저 떠나더라고요. 진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홀로석이에요. 누구한테 의논을 안 해요. 왜냐면 의논해도 결국은 책임져야 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일들이니까. 작업실을 한 20번 가까이 옮겨 다녔을 거예요. 뭐 옮겨 다니다가 어느 지인이 이제 제 작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지금 미술관 땅을 이제 저하고 그림하고 바꾸게 된 계기가 돼서 이 미술관을 짓게 된 거예요. 멋진데요. 그 덕분에 자신감을 많이 얻었죠. 좋은 작품도 많이 얻게 되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돼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15년 이상을 해오는 게딱한 가지가 있어요. 새벽 5시에서 7시까지는 제가 제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시간이에요. 외국에 나가도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쌓이다 보면은 하루에 20명, 30명 정도의 어떤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 한 달에 거의 5,600명한테 보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를 그래도 한 번은 아는 거잖아요. 돈안 드리는 홍보잖아요. 쉬운 것 같은 것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 어떤 일들을 네. 작가들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돈안 네. 드는 것도 자기가 부지런하면 하면. 예, 맞아요. 지금은 제가 돈을 조금 드리더라도 신문이나 매체에 제 광고를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한테. 과거에는 어떤 작품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비구상 작업도 하고, 그 유학했던 그 시절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아마 비구상을 다 먼저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작품 하고 나서 다랑아리라는 어떤 그 매력에 빠져서 이제 작업을 시작한 거죠. 파리에서 유학을 하셨다고 했는데, 파리에 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대학 시절에 진짜 파리에 가서 한번 그림을 꼭 그려보고 싶어서 그때는 유학 자유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도중 군대 제대하고 추계예술대를 다니다가 프랑스를 가게 된 거죠. 폭넓은 어떤 시야로 작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떤 꿈이었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존경하는 김창렬 선생님을 제가 만났던 게참 기억에 남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몇 년간 이제 선생님 집에서 이제 선생님 일도 도와드리고 작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작가의 어떤 정신이나 어떤 삶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지금도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전시나 뭐 활동을 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가 작가한테는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도 하면서 작품도 할 수 있는 병행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기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프랑스의 이제 생활들이나 부유하게 이렇게 자라다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 돼서 오히려 저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한테 항상 감사하는 게 제가 망하지 않았으면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라. 작업실 안에서 작업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홍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전국에 그림을 이렇게 활동하는 작가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가 중에서 어느 정도 자기 세계를 가지려면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작가들한테 꼭 자기 홍보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